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일산 가좌동에 있는 손만두집 평양손만두에 방문했습니다. 평양손만두는 가좌 IC 근처에 있습니다. 매장 앞 도로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20개 정도 규모의 매장입니다. 메뉴는 만둣국 하나로 순한 맛이나 매운맛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순한 맛으로 주문합니다. 반찬은 백김치와 단무지, 매운 고명이 나옵니다. 말린 고기를 찢어놓은 듯한 식감인데 양념이 상당히 맵습니다. 주문한 지 5분 정도 지나서 만둣국이 나옵니다. 펄펄 끓는 뚝배기에 만두 5개가 들어있습니다. 만두 하나의 크기가 숟가락에 넘치는 크기입니다. 맑은 국물에 파가 들어있습니다. 만두를 들어봅니다. 1번 만두입니다. 만두를 숟가락으로 갈라봅니다. 안에 고기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반으로 자른 만두를 떠먹습니다. 간장이 없어도 싱겁지 않습니다. 한 입에 넣기에는 여전히 커서 다시 반으로 잘라 떠먹습니다. 한 입에 넣기에는 4분의 1 크기가 적당합니다. 1번 만두 마무리입니다. 백김치로 입가심을 합니다. 2번 만두입니다. 반으로 자른 만두에 고기 고명을 올립니다. 마른 고기와 촉촉한 고기가 어울려 색다른 맛을 냅니다. 나머지 반쪽에 고기 고명을 올려 먹습니다. 매콤한 양념이 자극적입니다. 2번 만두 마무리입니다. 단무지입니다. 백김치입니다. 3번 만두입니다. 만두를 반으로 잘라 떠먹습니다. 만두피가 쫄깃합니다. 단무지입니다. 다시 반으로 잘라 떠먹습니다. 촉촉한 만두 속이 부드럽습니다. 3번 만두 마무리입니다. 백김치입니다. 고기 고명입니다. 단무지입니다. 4번 만두입니다. 만두를 반으로 잘라 고기 고명을 올려 먹습니다. 순한 만두를 매콤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만두를 다시 반으로 잘라 단무지와 함께 먹습니다. 남은 만두는 백김치와 함께 떠먹습니다. 5번 만두는 숟가락으로 해체합니다. 만두피를 수제비처럼 먹고 만두 속을 건더기처럼 먹습니다. 고기 고명을 올려 국물을 얼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맑은 국물이 얼큰한 색깔로 변합니다. 국물을 떠먹습니다. 단무지입니다. 만두피가 수제비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만두를 떠먹습니다. 단무지입니다. 다시 국물을 떠먹습니다. 고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고기를 떠먹습니다. 단무지입니다. 국물 요리에 대한 최고의 칭찬은 드링킹이라고 생각합니다. 뚝배기를 양손에 들고 국물을 마셔줍니다. 국물을 마시고 남은 건더기를 숟가락으로 남김없이 떠먹습니다. 평양손만두, 만둣국 후기는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평양손만두는 한적한 가좌동에 있는 손만두 전문점입니다. 매운맛과 순한맛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커다란 만두 5개를 좋아하는 방식으로 먹다 보면 속이 든든합니다. 맑은 국물도 시원하게 속을 달래줍니다. 순한 맛에 고기 고명을 섞어 먹으면 두 가지를 모두 맛볼 수 있습니다. 만둣국이 생각난다면 다시 방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